시절 그토록 무서워하던 쌀이 나무의 조리 엄마의 그 회초리가 아니었다면 지금 나 뭐가 됐을까 세월은 흘러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나머니 나는 아직도 엄마 앞에서 시절 그토록 무서워하던 쌀이 나무의 조리 엄마의 그 회초리가 아니었다면 지금 나 뭐가 됐을까 세월은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나머니 나는 아직도 엄마 앞에선 옛날처럼